오늘 차량, 바깥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, 저희는 오전에 여주에 출장 갔다가 지금 오후 고객님 예약하셔가지고, 차량 방문했습니다. 차량이 처음 입고된 차량이라서 저희가 좀 사전에 좀,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이 차량이 중국 차량입니다. 펜곤이라고 하네요. 펜곤. 1500cc고 가솔린 터보 차량입니다. 외관도 상당히 이쁜데요. 외관도 상당히 이쁘고, 오늘 고객님은 출력이 좀 딸리는 거 외에는 만족하신다고 하시는데, 차량 괜찮은데요. 중국 차량이라고 하는데 국내에 수입돼서 들어왔고, 엔진룸이 이렇게 다 덮여 있습니다. 엔진룸이 덮여 있고 작업이 얼마나 또 약간 복잡할 것 같기도 한데, 뭐 일단 고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출력을 업 시키면서 차도 좀 더 날아갈 수 있게 힘들 수 있게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펜곤. 차량 디자인 괜찮습니다. 잠시 후에, 작업 후에도, 영상 촬영을 해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차량, 정말 내부도 깔끔합니다. 이게 중국 차랍니다. 중국 차인데, 그 회사가 어디라 그랬죠? 동풍소콘. 동풍 소콘. 소콘. 차량명은 펜곤 IX5였나요? 네. 네, IX5. 뭐 신차 뽑으신 지 얼마 안 됐고, 오늘 저희 매장 방문하셔서 흡기에 탄 스로틀 앞에 R타입 하나 들어갔고요. 그리고 배기 중통 하나, 그리고 엔드 머플러 두 개. 타는 총 4개가 들어갔고요. 라파 플러스 원 5개. 살짝 부족하지만 이게 1.5 터보 가솔린인데, 그래도 이제 금액쯤으로 좀 맞추는 부분도 있어서 라파 플러스 원 5개,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한 병 첨가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습니다. 차 나가는 게 어떤지, 사장님 그동안 몰고 다닐 때보다 차가 어떤 게 변했는지 이런 걸 느끼시면서 타시면 되고요. 여기 70km 하나 있으니까 살짝 속도 줄이시고요. 70km 됐습니다. 요거만 지나간 다음에 1, 2차선으로 들어가서 계속 직진 가볼게요. 네. 오늘 바로 통화하셔서, 그동안 유튜브는 좀 저희 거 많이 보셨죠? 예. 예. 사장님도 뭐 상담할 때도 그랬고, 오셔서 미팅할 때도 얘기했지만, 사람들이 다 긴가민가 해요. 근데 이제 타보면 차가 틀려진 거 압니다. 지금 나갈 때고 들어갈 때고 또 틀려질 거예요. 미션 충격도 사라지고, 기아 변속이 더 부드럽게 바뀌고, 저 RPM에서 기아 변속이 바뀌고. 제가 맨날 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영상 몇 편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다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. 저 가서 언덕도 한번 쳐보고 우리 딱 풀코스로 한번 갔다가 볼게요. 운전은 평상시 이렇게 하시는 거죠? 예, 뭐 아니 막 가서 예, 한번 딱 1차선 껴갖고 쭉 밟아보세요. 여기 카메라 없으니까 좀 밟아야겠다 생각하고 한번 밟아보세요. 힘 쓰는 걸 느껴보셔야 됩니다. 지금 엑셀 떼어도 잘 밀고 가죠. 자, 이제 또 쭉 가보세요. 아우, 저는 생각보다 차 너무 마음에 드는데. 이 차량이 국내에 300대만 먼저 또 출시를 해가지고, 완전 들어오자마자 바로 완판 쳤다고 합니다. 원래 그 남미 지역에 이게 좀 많이 팔렸다 그랬죠? 네. 남미 지역에 많이 팔려서 이제 한국 시장 진출을 하려고 300대만 선출고돼서 사전 예약으로 그냥 다 완판이 됐다고 하네요. 외관도 제가 사진을 좀 찍어놨는데 차량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지금 언덕 올라올 때 느끼신 거 없어요? 아직까지는. 네? 타보세요. 네. 항속 주행을 한번 시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저 위에 신호 있으니까. 여기 차가 가까워지면 엑셀을 뛰시려고요. 지금 오늘 비가 와서 노면 때문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덜 느낄 수 있어요. 노면이 젖어진 상태고 항속 주행도 안 맞아서 더딜 수 있고요. 이제 노면 딱 빠딱빠딱 말랐을 때, 그리고 또 장거리 주행 일부러 한번 다녀왔을 때 또 한번 장거리 주행을 한번 올려갖고 타고 오면은 또 차가 또 틀려집니다. 엑셀 띄고 가시면 되고요. 저기 빨간불이니까.
오르막인데도 그냥 밀고 가요. 워낙 신차가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달아서 느껴지는 게 좀 더딜 수는 있는데 분명히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예요. 연비면 연비, 항속 주행 그런 게 다 좋아, 출력 다 좋아질 거니까 타보시면 돼요.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상에도 저는 이 음성으로 남깁니다. 장착을 하고 핀시모터에서 제품을 장착하고 나는 50일 동안 타봤는데 나는 연비도 모르겠고 효과도 모르겠다 이유 불문하고 전액 환불해드리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업체는 믿고 그냥 타보십시오. 됩니다. 몇 킬로나 뛴 거? 6,600킬로. 아니 8,500. 8,500이에요? 네. 저기 보구나. 저건 뭐예요? 666 저거는? 아 지금 딱딱 요 소리인가요? 네. 이쪽에서 나는 소리인데. 지금 자 60이에요. 엑셀 다 떼보세요. 60에서 뗐어요. 그리고 요 정도 내리막이에요. 65, 70, 그죠? 이렇게 올라가요. 원래는 내리막에서 떼도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딱 속도가 그냥 유지하거나 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올라갑니다. 거의 지금 75까지 갔고요. 이제 브레이크 잡으시고 여기서 유턴. 저기에서 여기까지 500m를 기름 안 떼고 오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이해되셨죠? 요거를 많이 이용해서 사장님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지금 요거를 해보는 이유가 사장님이 못 느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요걸 딱 해보면 차가 지금 먹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. 저는 테스트 중 하면서 여기서 꼭 그걸 한번 해보라고 하거든요. 만약에 70에서 뗐다 그럼 80, 85까지 더 빨리 올라가요. 물론 100km 넘어가면 떼면 더 빨리 올라가죠. 80에서 한 100구간 그 구간이 항속 중에 가장 좋고요. 100이 넘어가면 암만 해도 내리막이라도 떼도 그냥 계속 유지해서 가거나 이런 식이에요. 그거 한번 타면서 계속 한번 해보세요. 네. 네. 이거 이게 다 치는 거죠? 아 이것도 잘 돼있네. 야 잘 만드네. 어우 가격 대비 사장님 훌륭한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가성비 각인 것 같은데? 이건 원래 거고 사장님이 하신 거고. 아유 사장님 고생하셨겠다. 우리가 자동차 실내 인테리어를 했었으니까 알고 있는 거지. 그래서 이거 하셨나 했는데 이 소리 이 소리. 네 그러네요. 아이고 아이고. 지금 약간 오르막인데 한번 밟아보세요. 힘 쓰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. 잠깐 밟아도 7, 80 그냥 올라갑니다. 지금부터 엑셀 띄고 가세요. 저 빨간불이니까. 오르막이라도 올라갑니다. 이게 1.5 가솔린 터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CC에 비해서 덩어리가 좀 크긴 해요, 이게. 예, 네,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딸리는 느낌이 사장님이 받으셨던 거야. 네. 지금 오늘 한 뭐 5, 60% 좋아지면 타시면서 나머지 4, 50%가 좋아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타시면서 또 좋아진 게 있고 연비가 좋아진 거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피드백을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그래야 우리도 손님이 잘 타고 계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. 아, 저거 거실리는데? 네, 이거 거실부터. 네, 거실리네. 배기 튜닝을 하려고. 아, 근데 이거 배기 튜닝 해도 이거까지 잡기는 뭐 애들처럼 막 소리 나는 거 아닌 이상. 좀 그러니까 그건 내려놓으세요. 어쩌다간 나고 어쩌다간 안 나고. 근데 이거 뭐 이미 그 뭐 AC가 있어 가도 걔네들도 출력이 딸려서 그런 거 같다라고만 얘기하지 뭐 못 잡아내잖아요. 네. 이게 좀 문제예요. 차도 네. 차를 뽑으면. 네.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맞아요. 아 줄을 잘라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. 똑같이 출고된 차 같은 날에 출고된 차인데 어떤 거가 내 차에 오냐에 따라서 운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다는 얘기예요.
그게 뭐냐면 똑같이 만들어도 똑같이 얘네가 출고가 됐어도 캔이 AS를 기간을 두는 게 아니거든요. 뭔가 미흡한 거는 AS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, 문제는 솔직히 좀 유튜브에 얘기하기 좀 뭐하기지만, 대기업에서 하는 일이라서 좀 뭐하긴 하지만, 솔직히 프로 정신을 갖고 꼼꼼하게 다 찾아서 해주는 사람 없다고 봐요, 저. 전 진짜 그렇습니다. 걔네들도 그냥 월급 받은 만큼, 그냥 매뉴얼 있는 만큼, 그만큼만 보고, 아니면은 그냥 더 타고 싶죠. 이 차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니까요.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신차 출고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신 분들 너무 많이 본 거야. 아, 가도 애새끼도 모른다 그러는데 자기가 돈 들여서 했어. 하고 나서 되니까 가서 싸웠다는 거야. 얘네들은 하는데 왜 니네는 못하냐고 싸웠다 그러더라고. 여기 70 하나 있습니다. 아, 좀 그런 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, 진짜. 소비자들 한 분 한 분의 만족을 다 시켜드릴 수는 없겠지만, 그래도 기본적인 매뉴얼에 그런 게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수정을 해주고 작업을 해줘서 고쳐주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올려야 되는데, 그 리콜 한번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 같이 해야지 리콜이 나오냐고요. 그잖아요. 조금 그게 아쉽긴 합니다. 소비자들은 큰맘 먹고 새 차를 한 번씩 뽑는 건데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워요. 하여튼 사장님 믿고 찾아와서 감사하고요. 가시는 길에도 타보시면 또 느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좀 주십시오, 사장님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